자, 이현준 선수는 네, 자, 왼쪽 띄워줬습니다. 반대쪽! 자! 들어갑니다! 결국은 들어가네요, 대전. 들어갔습니다. 마사 선수가 아닌가요? 마사 선수! 자, 대전의 올 시즌 첫 골은 마사 선수가 기록하게 네. 되겠습니다. 완전히 좌우를 흔들면서 70분에 균형이 깨졌습니다. 마사 첫 골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은 오늘 전체 경기의 계획 중에 하나가 제대로 맞아떨어졌다. 할 수 있는 선수를 이용을 하는 것도 대전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가는데요. 다시 중앙 파고들고 있는 대전. 나 원터치 꺾어줄 때 자, 박사 중에 자, 들어갔어요. 후반 89분 대전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결국 마사가 해냈고 원기종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인성 감독의 교체 카드 100점 만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 들어간 원기종이 다시 앞으로 붙여줬고요.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수비 맞고 불절 다시 그 자리. 자, 저번에 보여줬어요. 이종현이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반대쪽으로 아~ 헤더 가운데로 슛! 아~ 초반 이른 시간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측면 쪽으로 잘 열었고요. 수비를 많이 흔들었어요. 예. 또 김승우 선수가 저 각도에서는 헤더로 골문을 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앙에 뛰어들어온 동료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헤더로 패스하면 항상 이겼던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것도 자신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 좋아요, 좋아요. 자,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잡아내는 김승석.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아~ 올려줬어요. 헤더! 다만 길었던 공 그대로 흙으로 안아버리는 이창규 골키퍼. 킥 좋아요. 자, 그리고 빠르게 김승섭 앞에 네. 공이 떨어진 공 돌아서면서 공을 차지해냅니다. 자, 가운데로 주고 마사. 마사 오른쪽 열어줬어요. 걸렸어요. 슛! 아~ 막아냅니다. 걸렸어요. 와~ 마사! 헤드트릭! 마사! 와~ 오늘 여기 세 골을 몰아칩니다. 이 지금요 이창규 골키퍼의 공격 출발점. 사실은 이창근 골키퍼가 어시스트했다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와. 자, 그리고 여기 준비해서 네. 슛, 그리고 세컨볼을 끝까지 집중을 놓지 않고 마무리 졌던 마사. 이야, 이것도 때리는 거 좋아요. 예. 와, 이거 아. 지금 원기중이거든요. 예. 어, 원기종 아, 이겨내면서 올라갑니다. 예. 원기종이 돌파. 어, 중앙에 마사 있고요. 자, 원기종 걸렸어요. 밀어주고 마사 들어갑니다. 아, 마사. 마사 오늘 경기 역시 골을 터트립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은범 선수가 조금 실수 아닌 실수가 나왔고 지금 홍기수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그대로 밀어줬던 것이 세 번째 골이 됩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그 상황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겠죠. 예. 네. 자, 뒷공간으로 한 번에 넣어줍니다만 헤더로 중간에 끊어냈고 자,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공 잘 내줬습니다. 다시 가운데 쪽 내줬고 찔러 넣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반대쪽 끝까지 세컨볼 슛!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짧게 짧게 3자 패스 완벽했잖아요. 예. 먼 쪽으로 가져갔는데 아 지금도 이승석 골키퍼가 볼이 강했잖아요. 예. 확실하게 캐칭하지 못했고요. 중앙 쪽도 아주 좋습니다. 김인균 레안드로 밀어줍니다. 맞습니다. 올려줬습니다. 골키퍼 넘깁니다. 코너킥 반대편 슛! 들어갔습니다. 골! 와, 자신감 있게 정중앙을 찔렀습니다. 일곱 골이라. 아, 정말 재미난 경기입니다. 네. 오, 지금 음악 앞에서 잘라냈습니다. 레안드로가 반대쪽에 있군요. 왼발 슛! 오! 들어갔어! 민준혁의 왼발 슛! 허를 찌르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민준혁 왼발 모처럼 장렬했는데 네. 골 세레머니 못하죠. 김승섭 중앙쪽입니다. 깔아줬습니다. 윌리안 슛! 골! 들어갔습니다. 윌리안의 추가골입니다. 자, 이거 여기서 아, 뒤쪽으로 쳐져 있었던 네. 지금 그렇죠. 장유석 아, 안성민 선수가 네. 이 윌리안 선수보다 뒤쪽에 윌리안에게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자, 레안드로 돌파 시도합니다. 자, 카이저에게 다시 원터치로 윌리안입니다. 다시 잘 줬고요. 마사요. 마사! 슛 들어갔어! 카이저! 카이저의 캐리거 데뷔골이 나왔습니다. 대전이 저 박스 근처에서
위해서 원투 패스로 다이렉트. 잠깐만. 자, 왼발. 이박 던지려고 마사 접어놓고 왼발로 슛. 골! 마사의 왼발 슈팅. 아, 그렇습니다. 마사의 골이 참 오랜만에 터졌습니다. 자, 정말 워낙 좋은 코스였어요. 슈팅이. 자, 지금 김영민 선수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가운데 열렸어요. 가운데 열렸어요. 자, 이진영. 자, 밀리언 들리죠. 밀리언. 자, 밀리언. 막아내고 마사 골입니다. 마사 골키퍼. 한 결국 골이네요. 네, 잘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의 역습 잘 이루어졌고요. 마사 선수 움직인 그 안쪽 하고도 이 장면에서 지금 이강선 선수가 마사 선수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워낙 전방에서 지키는 역할을 또 잘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혜 공을 뺏어냈고요. 가운데 쪽으로 윌리안 오른쪽 살짝 내었습니다. 마사 슛! 야! 골! 동점골 마사! 자, 다음 마사가 돌아왔습니다. 네! 마사가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4개월 16일 만에 골을 넣었었는데 네. 또다시 득점이 나왔고 자, 지금 네 자, 기쁠 거죠. 그렇죠. 홈에서 이걸 균형을 깨서 유리하게 가져가야지. 네. 어쨌든 다음 경기까지 가게 된다면 일단 너의 경기가 되잖아요. 자, 이거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힘들 텐데요. 그렇죠. 전방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싸워줬던 황희죠. 다시 헤더로 자 김인규 쪽을 봅니다. 자 김인규. 자 김인규. 자 어드밴티지. 김인규. 김인규 안쪽 페이스. 시의 통역관으로 유상철 감독의 아들이 네. 또 축구인이 뭐 축구 선수로 자 슛! 마사 대전의 선제골 강력한 전방 압박에서 결국 골키퍼의 슛을 만들어낸 마사 1-0으로 앞서 나가는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든요. 자 볼까요? 지금 대전의 공격수들이 약간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뒤로 리턴 해주고 있는 티아고. 레안드로 연결됐습니다. 나왔습니다. 레안드로 가볍게 컷백 마사 잡고 슛! 골! 후반 초반 마사가 득점하면서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득점으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레안드로 선수에게 연결된 공이 컵백으로 이어지면 지금 FA컵 승리를 가져가면서 리그에서도 좋은 분위기로 팀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양보할 수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마사 끌고 올라갑니다. 침투하는 레안드로! 열렸습니다. 레안드로 슛! 골! 와, 마사 선수 중원에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레안드로 슛! 오른쪽으로 이어줍니다. 올라와서 오디서 그래서 레안드로 다음으로 치고 합니다. 자, 주로 잡고 마사 슛! 마사 역전골! 이제 역전골입니다. 이제 역전골 패전하는 수준입니다. 자신 있게 뿌려줬을 때 자신 있게 던지는 거거든요. 야, 순간에 나의 깨부시고요. 완벽하게 던졌다 기가 막혔잖아요.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잡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강력하게 오른발로 골망을 찢어뜨릴 때를 했던 마사입니다. 막을 테면 막아봐라. 선수의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오른쪽 레안드로 올라와
공간에 올려줬습니다. 자, 떨어뜨린 볼 제대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컵볼. 자, 맞았습니다. 맞았어. 올려줬어. 올렸죠. 자, 던져. 슛. 오재석이 감아서 문전적으로 뛰어서 올려줍니다. 자, 티아고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사, 그리고 티아고! 골! 티아고가 드디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이번 시즌 서울에 강한 대전 선제골을 만들면서 1-0으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루빅선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윙포드였는데 왼쪽 윙백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서 경기를 이겼던 적이 있어요. 자, 마사가 들어갑니다. 마사입니다. 자, 마사 있잖아요. 윙백 갔는데 경기 시작한 지 1분 30초도 되지 않아서 대전이 먼저 한 발을 터뜨립니다. 1점입니다. 야, 이게 대전의 와, 이 김인규 선수 기가 막히게 마무리했지만 마사 선수 터치 이후에 간결하게 볼 수 없거든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동부를 기록했습니다. 야, 이 경기가 흘렀는데 경기 자체 상당히 팽팽하고요. 이거는 기회죠. 스미스가 자, 나왔어요. 기회요. 중앙 쪽에서 살짝 밀었어요. 티아고입니다. 기회 밀어줬어요. 골 들어왔어요. 마사의 득점이 넣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전방 압박이 대전이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걸었는데 네. 이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서 패스미스. 예. 네. 사실 여기서 꼬일 뻔했어요. 예. 실점 그리고 중원 선수들의 좀 부상, 선수들의 교체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나가고 자, 슛!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골입니다. 동점 마사 추가 시간에 동점을 만드는 대전입니다. 한 순간에 한 번에 뚫렸어요. 로빙 스루 패스. 아, 여기서 이후에 헤더가 연결이 됐고요. 티아고의 헤더 연결이 박스 안쪽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이것을 수비가 끊어.